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1월 11일, 아, 오늘 일요일입니다. 자, 종목 상담 방송 할 테고요. 거의 뭐, 저희 채팅방 인원들 위주로 들어오신 것 같고, 자, 오스카님이 5만원으로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힘내시라고. 5만원. 땡큐, 오스카. 자,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번주에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죠. 미국의 중간선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FOMC 발언 중에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 그리고 내년에도 3차례 금리 인상하겠다는 그 강력한 기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 시장에서 이제 경기가 나쁘구나, 그렇게 하면 돈을 풀거든요. 양적 완화라 그러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런 데서 국채도 좀 사들여 주고, 그 다음에 자산도 좀 매입도 해주고, 가장 그 큰 거는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 가깝게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시중에 돈이 좀 풀리게 되고, 그 풀린 돈으로 기업들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그죠? 뭐 공장에 뭐 투자도 좀 하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용도 좀 촉진이 되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수익이 난 것으로 소비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선순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목표했던 경기 성장률 정도로 회복이 됐다면, 이제 반대의 상황, 양적 긴축 상황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조치가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리를 인상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해 버리고, 은행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급 준비율 올려라 하면서 점점 돈을 쪼여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국채 사던 거 조금 이제 줄여 주고, 그다음에 자산 매입해 놨던 거 팔기도 하고, 이름으로 해 가지고 양적 긴축 정책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 버리면 이제 행정부에 부담이 이제 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행정부 수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한 거 별로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하고 경제 강요들하고도 좀 마찰도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상당히 이벤트들이 지나갔는데, 자, 우리나라도 지금 옵션 만기일도 목요일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주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미국이 안정을 좀 찾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국도 안정을 찾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요. 미국 중국 중간에 끼어가지고 미국에도 수출 비중 높고 중국에도 수출 비중 높기 때문에 두 나라가 흔들흔들하면 우리나라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너트 크래커라 그러죠. 호두까기 기계에 끼어있는 호두의 모습과도 같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일 미국이 또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77% 하락,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1.65% 제법 크게 하락했어요. 자, 일단 먼저 짚어가고요. 세부 설명하도록 하죠. 반도체 마이너스 1.85% 하락, 그리고 독일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0.02% 상승. 자, 중국이 제법 큰 폭으로 밀렸어요. 마이너스 1.39. 자, 여기를 비교적 잘 버티면서 조정을 잘 받았었는데, 여기를 강하게 깼기 때문에 월요일날 밑으로 추가로 처진다면 상당히 곤란하다. 여기 추세선도 꺼놨습니다만 이탈하면 곤란하거든요. 받쳐줘야 돼요. 반드시 반등 나와야 됩니다. 중국이 처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갈 수가 없어요. 자, 미국 단독으로만 생각하자면 여기 상승 구간을 본다면 폭이 양호한 거예요. 그죠? 물론 0.77 빠졌지만 여기를 보시면 양호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다. 추석 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 구간을 판단해 본다면 제법 크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양호한 정도인데, 오늘 아마 알림이 안간 모양입니다. 12분이면 거의 우리 채팅방 인원밖에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한분한분한 분,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지, 몇만 명이 들어본 들 저한테, 그죠? 들으면 좋긴 합니다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네, 말이. 그래서 피보나치 한번 잠깐 적용해 볼게요. 뭐, 눈을 봐도 이거 한20% 정도 조정받았겠습니까? 여기 382가 이 정도입니다, 그죠? 땡겨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382 정도 조정받은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예 근처도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만 보자면 양호한데, 그죠? 미국의 상황만 보면 양호한데, 다른 나라도 양호하지 못해요, 지금. 그죠? 자, 중국도 그렇고요. 대만도 약세고요. 그다음에 항셍 뭐 약세 뻔하죠. 중국하고 매치 거의 되거든요. 자, 니케이도 보게 되면 자, 비교적 강하게 반등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있죠. 그래서 니케이가 일본이 조금 그래도 아시아권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모양을 그냥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봐도 박스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SK 이노베이션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다 쳐져버리는데 이제 반등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야간 시장에서도 반응을 했어요. 진짜 뭐 크게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85. 자, 닥터 케이는 거의 뭐 포트폴리오 없다시피 한 걸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잡아 나가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상당히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별로 안 좋은 상황이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 판단 근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주도 업종이 안 보여요. 시장이 랠리를 할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예전 같으면 17년 같으면 뭐 전기전자 그리고 바이오주 그리고 뭐 내수 관련주 이런 주들이 쭉 갔거든요. 신세계 이런 거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꺾였기 때문에 주도주가 안 보여요. 한 단계 더 빠지기 전에는 주도주로 보이는 종목들이 뭐 통신주, 화학주 이렇게 어느 정도 보였는데, 그죠? 건설주도 남북 경협 기대감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이제 괜찮은 종목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합니다. 업종이. 그게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섹터가 확 올라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 힘이 있어야 이 동력이 되는데, 그런 동력이 보이는 업종 섹터가 잘안 보여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1844계약으로 매도 크게 했고, 풋옵션 33% 오르고, 콜옵션 뭐 18%, 25% 이렇게 빠졌는데요. 상당히 월요일도 긴장하셔야 된다. 다음 주도 여전히 긴장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영미님은 요즘 좀 자주 들어오시네요, 그죠? 우리 마이프렌드 상혁 님의 또 누님이시니까 저한테도 누님이네. 영미 누님 반가 반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간이다. 자, 구간의 특징을 보시면, 제가 본격적으로 방송 좀 많이 하기 시작한 게한 6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침 방송도 하고 막 이런 거한게 그런 건데요. 지우 선수가 여기 구간에서 상당히 잘 해내고 있거든요. 요즘엔 지금 아마 뭐 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뭐 주식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구간 비교적 하락 초입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났어요. 살아있는 업종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딱 깨진 순간 닥터케이가 100% 현금 100%딱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주도 업종이 잘안 보여요. 여기 구간에는 화학주하고 통신주가 좀 보였어요. 그리고 뭐 그죠? 바이오주들이 조금 돌아서다가 확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만, 바이오도 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랬는데 건설주도 아까 있었다 했죠. 이제 여기 반등 구간에는 특징이 낙폭 과대했던 애들 그냥 들어올린 정도기 때문에 주도 업종군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도 업종군이 안 보인다는 거는 시장이 완전 약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쉬어가든지 아니면 적당히 해야 되겠습니까?
강하게 하면 안 된다. 3번. 아니야, 강하게 할래. 4번 눌러. 예이야. 제가 스스로 힘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웃어가면서. 그죠? 아, 사실 제가 요새 좀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 말잘안 해야 되는데, 뭐 힘들면 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그래 나쁘겠습니까?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 좀 그래요. 제가 마음이 좀안 편하고 힘들고 막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웃으려고 좀 노력하는데 좀 힘들어요, 사실. 근데 주위에서 용기 내라 그리고 힘내라 그러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해주시니 참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여기 단기 바닥을 형성할지 안 할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중 바닥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여기 저항받는 권역에서 저항받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개인들이 접근 많이 하고 있는 테마성에 가까운 종목들이 너무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조정 그냥 그만그만하게 받은 거예요. 조정 잘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몇 프로 안 빠졌어요. 한번 볼까요? 382도 안 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82 근처도 안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체감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막 끝장나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개인들이 잽은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럼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반대매매 이런 건 온다고요. 신용 미수 풀빵 때렸던지 아니면 증권 관련해가 차입금 들어와서 가져와서 자 반대매매 나가고 이런 것들 속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신용 잔고 상당히 있다 그럽니다. 40조라 그랬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법 그 정도 규모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아주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 우리는 현금을 딱 들고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종목이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예전 상황처럼 하루에 얼마라도 이렇게 안 벌면 안 되는 역산으로 해서 한 달에 필요한 게뭐 500, 600 이렇게 필요했으니까 이자하고 뭐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악순환 된다고요, 사실은. 그런 게 없는 분이라면 그냥 차분하게 좀 관망하시면서 자, 우리 세율 선수 들어왔는가 모르겠다. 들어왔네. 세율 선수가 뭐드가가 만원 먹고 나왔다더라? 그래. 고려 아연. 자, 그런 거 들어가서 만원 먹고 나왔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양양 선수는 뭐 하고 있는지 미인이라서 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있는데 또 데이트 갔나? 연장으로? 양양 선수도 뭐 신라젠 들어가서 10만원까지 들어가서 15,000 먹고 나왔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죠? 그렇게 소액으로 연습 기간을 좀 가져보시든. 어쨌든 방어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뭐 있는 거 풀빵 때리면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려하연 한번 보죠. 그리고 11월 24일 날 양산에서 모임 가지기로 했는데 우리 세율 선수가 요청을 했습니다. 가게 좀 하면 안 돼요? 일찍 가서 온들 거 없지? 그 대신에 혼자만 하는 건좀 그렇고 오실 분 있으면 같이 하자. 동의를 구할게. 자 이렇게 또 섬세한 남자거든요.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안 해요. 그죠? 세율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케어해주고 싶어. 세율. 그래서 세분 지금 그룹 과외 하기로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그룹 과외 할 거예요. 그러면 뭐 1대1 문답 형식으로 한다 그랬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근에 경남권에 있는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오십시오. 그리고 공부도 하고 한 5시쯤부터는 우리 또 친목 도모를 위한 회식을 할 예정입니다. 육해 공군 골고루 한번 습취를 해 보도록 하죠. 아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눈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어저께는 이제 긴 차트를 이제 좁게 봐서 이평선들이 다 위에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 이평선들 슬슬 돌리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관심권에 가질 필요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위로 다이렉트 뛰어 넘어가면 벨이 굿인 거고요. 벨이 굿입니다. 자, 그러나 막 쫓아가긴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라가고 눌려준 거 확인하고 이제 40만 5천 원이나 이 정도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평선 240일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전고점으로 이렇게 쳐질 거거든요. 이렇게 이평선. 그럼 여기 전고점인 44만 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10% 정도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죠. 그러한 모양을 이제 서서히 잡아나가고 있으니까 관심권에는 넣어두자. 세율. 오케이? 자, 그럼 나도 이제 얍삽하게 세율이가 관심 있는 건데 나도 얍삽하게 넣어놔야지. 고려하여. 아, 미치겠어, 진짜. 이거 그냥 관심 종목이에요. 관심 종목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점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이 폭락장을 이겨내잖아요. 버텨내잖아요. 나중에 장이 돌아갈 거예요. 왜? 그게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10년 사이클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그게 맞는 것 같아. 2007년, 8년 상황과 2017년, 2018년 상황이, 18년? 상황이 비슷해요. 비슷한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좀 이불로 기분 좀 띄우고 있어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2007년 때, 죄송합니다. 신나게 올라갔어요. 신나게 올라왔어. 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여기 이전에 했었으면, 야,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사실은, 제가 맨 처음 시작한 거는, 20몇 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그죠? 한 여기 인근 전부터 하긴 했, 그거는 그냥 진짜 한 거라고 할수 없어요. 그냥 한 종목 사놓고, 보해양조라는 종목 사놓고, 그냥 뭐, 그러고 말았었기 때문에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까지 다 따지면 뭐 20몇 년 되죠. 뭐 연수 길게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 2007년도에 끝내주고 왔어. 그 다음 2008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걱정이 돼요, 사실. 이게. 지금이 한 여기 인근이거든요. 여기 인근 보십시오. 반등 나오다가 죽으면 더 깨진다 그랬거든요. 반등 여기를 좀 확대를 하자면, 자, 2017년 때 끝내주고 갔어요. 여기 구간에 제가 한 1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23% 막 수익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뭐 크게 많이 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원래 우량주기 때문에 23% 작은 거 아니에요. 사놓고 나면 그 다음날 막 3천만 원 플러스 돼 있고 이러니까 그때 완전 구죠. 초기니까 막 간이 플러스인데도 간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플러스 난거 가지고 간 콩닥 끓여본 적 있습니까? 행복하게. 아니 뭐 사놓으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 비슷 뭐 사놓으면 다 가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바이오나 이런 거 급등했지 않습니까? 바이오를 사놨다면 끝내줬겠죠. 잘 팔았다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주변에 뭐 몇십억을 벌었네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있죠? 바이오는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흔들흔들 하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박살을 냅니다. 박살을 내. 그래서 지금 구간이 약간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 넣다가 다시 대밀렸기 때문에, 그죠? 이유가 급난다고요. 어떻게 급난다고요? 뭐 종목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될까? 급난다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요. 거의 끝장납니다. 뭐 신용 풀빵 했던 사람들 있죠? 거의 끝장나요, 그냥. 인생 그냥 막 괴로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뉴스 많이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막 자살하는 사람 속출하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이런 장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원칙 지켜야 된다. 소액이라 해도 원칙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손절하면 뭐될것 같냐? 이런 걸다 봤거든. 박살나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 구간이 선물 한가 나오고 한 구간이거든요. 참, 딱딱해. 운도 없죠. 진짜 옵션으로 제가 풋 들고 있었으면, 제가 풋 들고 있었거든. 선물 한가 맞는 날. 야, 그래서 끝장났어요. 진짜. 여기 없습니다. 진짜. 근데 ELW 들고 있어요. 새끼들이 장난질 치가지고, 진짜. 아, 진짜 짜증나.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이 뭐, 그래가지고 잘 풀렸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인생이 또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뭐 각설하고요. 이 구간을 저는 겪어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 종목이라 칩시다. 옛날에는 한번 빠지 이렇게 빠졌다가도 이렇게 이 셀트리온하고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이 모양도.
한번 빠져도 살려주고 막 그런다고요. 이런 데서 빠져도 버티고 있으니까 좀 반등도 나오고 해가 다행히 끊고 나오고 그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구간. 그런데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그런 구간을 허용을 안 합니다. 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을 잘 못해요. 상승 추세는 뭡니까? 상승을 강하게 하고 조정은 약하게 받는 게 상승 추세. 횡보는 뭡니까? 지지 저항권 박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하다가 그 다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박스가 나온다고요. 박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로 바뀐다? 만약에 하락으로 쳐지면 완전 하락 추세. 하락 추세 뭡니까? 열락에 빠지고 반등 찔끔. 열락에 빠지고 반등 찔끔. 열락에 빠지고 열락에 빠져. 끝나요, 끝나. 근데 원칙 안 지키고 손절하라는데 손절 안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를 만약에 깨잖아요. 1990. 야, 진짜 끝장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다. 그거 잘 인지하셔라. 달라들 때 아니다. 신용 땡겨오고 풀빵 미수할 때가 아니다. 바닥인 것 같죠? 알수 없어요. 그렇게 강하게 하는 구간은 언제다? 2017년처럼 딱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자, 막 이렇게 돌아설 때, 이럴 때 하는 것이지. 그죠? 상승 추세 딱 돌아설 때 하는 거예요.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빨리. 그전에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자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모르겠으나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악순환이라고요. 장도 안 좋은데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방망이도 짧게 잡고 아주 긴장 상태 계속 유지하고 처질 확률도 상당히 있거든요. 어저께 빠졌기 때문에 처지고 난 다음에 처질 때는 어디까지 처져야 된다? 크게 처지면 안 돼요. 작게 처지고 반등 아래꼬리 자꾸 이렇게 달아야 돼. 여기 이전까지는 좋았는데 그죠? 빠져도 자꾸 땡겨올리고 땡겨올리고 여기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온 거예요. 사실 무난하게. 근데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 북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깨진다 그러면 또 상당히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현금 확보하셔라. 저는 강조드립니다. 장이 안 좋아요. 빨리 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연습 정도만 하시고 아주 축소하셔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려 아연도 뭐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고려 아연을 아예 여기다가 추가를 해놓을게요. 이것도 제가 철강계통을 지금 별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뭐 별로 안 넣어놨습니다만 넣어둬야 될 필요성은 있네요. 유한양행도 한번 넣어놔볼까? 분 달러가 난리가 났던데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제 아는 지인 중에 점상한가 세번더간거 들어가 30만 먹고 나왔다고 좋다고 한 사람 있거든요. 여러분 좀 아는 사람의 지인이에요. 미쳤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 따라 들어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끝장나는 거예요, 사자마자. 이렇게 뭐 붕붕붕 날라 댕긴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진짜입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니까. 점상한가 세번 맞은 거를 들어가 가지고 그게 뭡니까? 동성제약이었던가? 뭐더라? 한번 볼까요? 동성제약. 와,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좀 상한 거세번 넣은 종목 있었는데 뭐더라? 됐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와, 그거를 30만 먹고 나왔다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내가 물어봐라 그랬어요. 지금 괜찮냐고. 폭많은 김 여사님도 그 이야기 하셨잖아. 친구한테, 지인한테 제 방송 좀 들어봐라 하니까 뭐 증권사 추천 주고 훨씬 좋다. 뭐 갖고 있는데 말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불순하고 있으면 신나게 뭐 자랑할 겸 했겠지요. 그래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데 말안 한답니다. 마이너스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이너스에 그 사람이 가르쳐 줘가지고 김 여사님이 진짜 여기 꼭대기 같은 여기 꼭대기 이런 데서만 샀다니까 종목이 다 그랬어요.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인한테 물어봤대요 옛날에. 그래 저한테 대박 뭐 혼냈다 좀 그렇고요. 제가 재밌게 한다고. 저는 친구한테 이야기 들은 사람 제 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죠. No, no, no.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 말만 따라하는 죄라고 적으라니까 또 적어요? 그러면서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요새는 잘하세요. 많이 잘하세요, 요새는.
본인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집중을 못해서 그렇지. 다음에 이제 정도 같으면 전업을 해도 본인이 주부라고 적어놨는데 주부는 안심 갖고 다른 일을 조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에서 차근차근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차근차근 해도 될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시장 보는 눈이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것도 이야기 뭐다 돌려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시하는 기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항공도 여기 올려놨잖아요. 대한항공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완전히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스트레이트로 올랐고 눌려주고 가면 이제 슬슬 해볼 수 있거든요. 이평선 60일까지만 돌파해도 이제 관심 가져도 돼요. 그 대신에 완전 돌파 못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할수 있어요. 이제 종목 뽑아내는 게 옛날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성진, 반가, 반가. 자,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공부 좀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하고 싶은 종목이 하나도 없는가 보죠. 자, 여기 일부러 놓고 뺀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여기 있는 거 비교적 양호하지 않습니까? 여기 안 보세요, 여기. 여기 파란데 여기 비교적 양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추세가 비교적 괜찮은 거를 뽑아 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GS 홈쇼핑 이거 씨. 어휴.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울 것도 없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난 만큼 여기서 먹여 드렸어.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NC소프트하고 아저 뭐야 U플러스하고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제시했던 전략들 뭐잘 따랐으면 큰 손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 자책할 정도 아닙니다. 만약에 NC소프트 없었고 GS홈쇼핑 있었으면 제가 되게 스스로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되게 많이 죄송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잽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여기 있는 종목들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한다 생각할 겁니다. 빼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정리 안한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케어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넣어놓는데 공식적으로는 크게 이제 관심권에서 제외해야 될 종목들 있어요. 이런 거좀 깨지기 시작해요. 다시 20만 5천 원 위로 안 올라타면 이제 하면 좀 그래요. 밑으로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래요. 이 유가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처질 가능성 좀 있어요. 석유화학 관련 당분간 별로 접근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자, 또한 30분이 아니죠. 지금 제가 몇 시, 맞죠. 30분, 말씀드리고 있네요. 종목 상담은 올라온 게 없고, 자, 업종 대표주들,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는데, 셀트리온 삼행제부터 먼저 한번 딱 체크하고, 아니죠. 셀트리온 삼행제는 2부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0분 계신데, 좋아요 몇개 누르는가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한숨 돌릴랍니다. 좋아요 9개 있네요. 30분 계신데, 좋아요 9개. 좋아요 여러분들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누른다고 저한테 크게 득되는 거 없어요. 그러면 제가 무료 방송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랑하고 있다는 걸 표를 해줘야 제가 힘이 날거 아닙니까? 핸드폰 보고 계신다. 중간에 실시간 채팅 그 우측 쪽에 보면 꼽혀 있어요. 그거 꼽혀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 좋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다시 오른쪽으로 두칸 오면 실시간 채팅 있어요. 손가락 세번딱 움직이면 됩니다. 저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자, 업종 대표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 2부에는 바이오, 제약 그리고 여기 있는 테마 관련된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자,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 제가 없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 7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하겠다. 매일매일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트레이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식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왜 선수들이 코치합니까? 풍부한 경험이 있거든요. 코치하고 현역 선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현역이 이겨요. 그런데 왜 코치한테 선생님 선생님 합니까? 그 사람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먼저 선배, 먼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진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저한테 도움될 만한 이야기 있으면 취하시면 되고요. 그죠? 13년 동안에 시장에서 엄청난 피눈물 흘리면서 깨지면서 생사를 오가면서 몸으로 느꼈던 거기 때문에 피눈물 그리고 세포에 사무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나 다른 유튜버보다 저는 강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수 예측이라든지 순환매 예측이라든지 그 종목에 오르고 내리는 확률이 비교적 80% 이상 80%보다 더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만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려면 참고해 보시고 그 대신에 종목만 뭐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 일지 올리라는데 올리는 사람 한 두 분 세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데 안 올리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하시는 분과 썰렁썰렁하거나 아니면 좀 제시하는데 안 따라오시는 분들은 강하게 나중에 퇴출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왜? 남아있는 사람들 더 열심히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 하자는데 안 하는 사람 뭐하러 같이 합니까? 제가 유료입니까? 무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물이 흐려지기 때문에 만약에 하고 계신다 반드시 올려주십시오. 매매일지 사고 팔고 안 했다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오늘 보고 느낀 거 메모를 하십시오. 노트 하나 딱 펴고 어디 거창해야 됩니까? 노트 하나 딱 펴고 오늘 코스닥, 코스피, 시박 이렇게라도 적으라니까요. 관심 종목군들 중에 추세 괜찮은 거 별로 안 보이네. 그 다음에 그 말을 본인이 생각을 못 해냈다면 제가 방송한 거 적어놓고 그렇게 메모한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헛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자기가 굿 트레이더, 탑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자양분으로 다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포트도 좀 하셔라. 가능하면 또 목소리를 좀 해달라.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글로 전달되는 거는 반감돼요. 반감. 목소리로 전달을 하게 되면 목소리에 뉘앙스를 넣을 줄 안다면 강조하고 싶은 건 강조를 딱 하고 예를 들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건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스피치에도 도움된다니까요. 나중에 닥터K 뭐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실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피치 교육 한 달에 110만원씩 내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교적 뭐 원활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일 카네기 코스 제가 나왔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나름대로 뭐 잘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리포팅도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다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어떤 프리젠테이션 할 일도 분명히 있을 테고 도움 되니까 목소리로 하라고 하니까 민행 선수 있다면 있네 반드시 좀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행 선수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목소리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또 재밌기도 재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다니까요. 들으면 아주 상큼한 목소리들이 막 이렇게 들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말씀도 뭐 방송 아까 보니까 그 이야기도 했던데 더 좋은 인재가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좋은 인재인데 더 좋은 인재 사회 각층에 더 좋은 인재들이 야 주식 뭐 무료 채팅방이 있다던데 그게 뭐 괜찮다던데 와 그게 가니까 뭐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던데 유료로 몇십만 50만씩 주는 데보다 훨씬 낫다던데 근데 무료로 하더라 어디지? 그런 날 안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온다고 확신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벌써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솔직히 여기 지금 우리 채팅방에 인재들 제법 있거든요. 계시거든요.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벌써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 선의의 경쟁 내지는 서로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시너지 나타나서 더 우리 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갈 겁니다. 우리 손잡고 가죠. 반드시 갈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책상에 지금 딸랑 있으면 다 한번 딸랑딸랑 해보십시오.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기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 두 분이나 있어, 우리 채팅방에. 그죠? 두 분이나 있다니까? 그럼 IT 전기전자 누구보다 훤해요. 회사의 기밀을 빼달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죠? 그말 아니란 거다 알고 계시겠지만, 무슨 분석 하나 이렇게 할 때, 바로바로 날라와요. 뭐라고 날라오는가 하면, 삼성에서 무슨 분사 하나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우리 채팅에 날라오는가 하면, 사실, 100명짜리 인원이 그냥 분사되는 겁니다. 뭐, 의료기기 사업 쪽을 뭐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정보가, 살아있는 정보가 날라온다니까요? 제약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실제 병원에, 큰 백병원이라든지 병원에, 약 딜러 있어요, 우리. 그죠?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소식 바로바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뭐, 영업, 그, 기업 분석 이런 거 말고라도, 그죠? 물론 하고 있겠지만, 발 빠른 소식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나름 정보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다 알지만 우리는. 아니, 대주주가 15년 단골이랍니다. 그죠? 또 본인이 대주주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우리 채팅방에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대주주.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너지 있을 수 있다. 자, 서론이 좀 긴데요.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낙폭 강하던 IT 전기전자가 반등을 강하게 해내면서 사실상 이번 반등의 주도를 한 것은 IT입니다. IT. 그리고 낙폭 심했던 바이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깨지면서 그죠? 상당히 낙폭 심했는데 이거 스트레이트 다 들어올리면서 외국인이 거의 뭐 삼성전자로 지수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아직은 별로 접근하고 싶지 않다 옛날 같으면 44,000원대에서 자신감 있게 사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시장도 너무 안 좋고 이걸 한번 깨버리고 나면 여기를 자신할 수 없어요 그게 흔히 말하는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기억 잘 해놓으십시오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한마디 우스갯소리 할까요? 선생님이 유튜브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제가 저를 못되게 본다면 제가 방송 못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적한 번도 없었고 저 배운 거 이야기해드린다고 그랬고 눈물 닦아드리고 싶다 했으니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예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깨졌기 때문에 44,000원대 이제 안심하긴 힘들어요. 그러면 더 반등하고 추세 더 돌려내고 60일 정도 돌려내고 20일 밑에 딱 받쳐놓고 60일, 20일, 5일, 20일, 60일 정도는 받쳐놓고 난 다음에 접근하고 싶다. 이거는 프린트 스크린 할게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좀 안전하게 가야 돼요. 안전하게. 야, 근데 닥터케이가 방송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제가 원래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성격이 공격적인 게 아니라 주식할 때 되게 공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옵션을 막 매덕을 지르고 아주 미친놈이지 한마디 말해가지고. 그죠? 볼 때는 끝내줘요. 이럴 때 끝장납니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다행히도 정석적으로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사고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자 어떻게 돼야 된다 죄송합니다 자 적어도 60일 위로 올라타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시장이 돌아서면 그러면 20일은 이렇게 슥 급하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5일은 어떻게 되느냐 더 급하게 5일이 여기 있잖아 여기 막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언제 해야 된다 적어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 정도 눌려주면 언제? 양봉 때, 음봉 때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 언제 산다 주식은? 양봉, 음봉 이렇게 양봉 딱 쓰면 이때 접근하자고 이때 나그 이때까지 기다리면 돼. 자, 세율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아까 말했던 고려 아연도 비슷하다고. 고려 아연이 딱 여기 비슷하네. 여기 딱 돌파하고 막 이런 위치잖아. 그러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이게 올라타고 약간 눌림목 주면 이렇게 딱 나올 때 하자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딜레이가 있습니까? 별로 답이 없어. 자, 잘 들린다. 1번. 좋은 차 이야기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맞장구 조금씩 쳐주세요. 그래야 방송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눈에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좋은 차 계속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뭐 방송 잘 주시려고 아무 대꾸 없으면 이 방송이 잘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그럼 자꾸 체크하고 해야 됩니다. 중간에 예 이렇게 한마디씩 좀 해주면 좋아요. 맞장구 쳐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돌아섰을 때 급하게 하지 마라. 아시겠죠? 이렇게 돌아서고 난 다음에 해도 하나도 안 늦어요. 그럼 시간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죠? 한 보름에서 이 정도는 안 걸리겠습니까? 갔다가 약간 눌려주고 뭐 이게 한 번에 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밀리고 왔다 갔다 하다 돌파하고 눌려주고 이러면 한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되고 나면 생각해 볼 필요 있다니까요.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60일 정도 돌파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생각할 수 있어요. 반드시 잘 기억하십시오. 아직 뭐다? 60일 밑에 있다. 20일은 돌파했으니 다행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이제 귀에 딱지 앉으려고 그럴 겁니다. 저항은 비교적 앞전 날처럼 말고 저항은 이렇게 비교적 약하게 아래 윗골이 달았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 뭐 양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는 받치는 자리에서 그대로 받쳤어. 이상한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1등주가 며칠 동안 올랐습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올랐습니다만, 4만 원에서 4만 4천 원 가서 10% 올랐어요, 10%. 장난 아닌 겁니다. 셀트리온하고 나중에 연관 되잖아요. 셀트리온 자꾸 한번 뭐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10몇 프로 올랐는데, 조정받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여기서 31만 원에서 좀 던지면 좋지 않겠느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별로 안 받아들인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대형 우량주가 10% 오른 거 장난 아니라고요. 우리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신 분이 많이 갖고 있어봐야 몇억 아닙니까? 별이님은 뭐 아닐지 몰라도, 그죠? 많이 갖고 있으면 몇 억이라고. 그런데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들이 몇 억입니까? 몇천억. 몇조, 몇십조 움직이는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엄청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 오르면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냥 10%, 십몇 프로 벌었다고 나한테 별로 큰, 플러스 아니라고 그냥, 아유, 뭐, 십몇 프로 가지고 파냐.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말고, 저기 큰 기관 외국인은 장난 아니다. 십몇 프로가. 0. 몇 프로에 팔고 난리가 나는데, 메르치 있잖아, 메르치. 0.5%에 사고 팔고 한다지 않습니까? 청와대 청원 넣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개미란 말안 좋아해요. 스스로 왜? 왜 그럽니까? 왜 자기를 비하합니까? 싫어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있을 땐 개미라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왜? 뭐? 개미? 왜 개미입니까? 그죠? 개인 투자자. 우리 스스로 품격을 올려야 돼요. 자,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밀릴 때 적당히 밀리고 이런 모양으로 그죠? 적당히 밀리고 20일은 딱 지키내고 60일 돌파할 때 강한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빵 끼어올리면 좋다. 이해되죠? 여기와 같이 하면 좋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밑으로 세게 밀리고 음봉을 세게 밀리고 20일 깨고 내려간다? 시장 그냥 막 갔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디게이터 이래야 되나? 그거에 신호를 줄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도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기를 안 깨고 가야 돼. 43,000대 안 깨고 가야 돼. 잘. 그래야만 지수가 가요. 외국인이 그냥 쓸어 담았네. 최근에. 그죠? 그래서 영양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 사고 싶은 생각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양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포트가. 그죠? 왜? 하락 추세에서 안 해요. 삼성전자고 뭐고 안 해.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그죠? 죄송합니다. 목소리 좀.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략은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 당장 강하게 가기 좀 힘들 거예요, 아마. 여기 장대예요. 스트레이트를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늘려주고, 여기 안 깨야 되고, 모양이 똑같죠? 외국인들 좀 들어왔네. 다행입니다. 똑같으니까, 같은 내용은 패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삼성 SDI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 올라타고, 눌리목 주고, 그럼 이평선 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24만 원 정도를 잘 지지하면 들어가 볼라 했는데, 밑으로 훅 빠졌기 때문에, 종목, 관심 종목에서도 뺐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예전에 SD, 삼성 하이닉스 접근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 전에 접근을 막 하다가 이렇게 한번 훅 처지었을 때 리바운드 한번 먹고 난 이후로 안 합니다. 이렇게 처지고 난 다음에. 요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그 다음에 양봉 났을 때 아까 말했던 김여사님이 하이닉스 어때요? 그랬거든요. 노! 그랬어요. 어딘가? 여기 인근인 것 같네. 여기 인근. 아, 여기 인근인가? 잠깐만요. 하도 이야기 많이 하고 오래돼가지고요. 여기 인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동한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저는 안 할랍니다. 별로예요. 여기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며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라간 것 같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위로 올라타고 눌려주면 똑같잖아요, 말이. 저 같으면 위로 올라가고 가격을 더 주더라도 눌려줄 때 그때 할랍니다 했는데 밑으로 박살이 났어요. 추세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추세를 복기를 못한다고요. 자, 뭐가 잦으면 뭐가 잦다? 반기가 잦으면 뭐가 잦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저 깔끔한 사람이에요. 추세를 자꾸 훼손을 자꾸 시키잖아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살아있는 내용이에요. 살아있는 내용. 책에 없어. 지지권이 자꾸 테스트 되고 나면 뭐 밑으로 빠진다. 그말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죠? 물론 맞는 말인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명해 좀더 좋잖아요. 자꾸 테스트 해요. 이렇게 자꾸 흔들잖아요. 자꾸 이렇게 깨잖아. 자꾸 이 길을 60일 깨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자꾸 터치하고 자꾸 이렇게 테스트 당하잖아요. 나중에 깨진다고 결국은. 이게 넥라인 아닙니까? 넥라인. 여기 가가지고 60일 깨졌잖아요. 그죠? 넘어간 척해서 나 계속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팍 깨지면 이제 추세 끝났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부터 벌써 딱 깨지기 때문에 닥터케이 여기서 리바운드 한번 잡았을 겁니다. 지유가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아먹고 그다음부터 쭉 빠지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유는 이제 했던 종목들 다시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론데 그랬어요. 이제 기억 다 나요. 별론데 지유가 좀 빠른 경우가 있거든. 지유야. 태국에서 재밌게 놀고 있냐? 선물 사와야 된다. 지우 선수가 좀 빠른 게 있다니까요. 여기 빠르잖아. 그리고 이 반응이 뭡니까? 추세 꺾였는데 하면 안 돼, 사실. 그런데 밑에 폭락 나왔어. 야, 그래서 딱 보니까 이상했거든. 그때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조졌던 때예요. 그럼 이상한데 그랬어요. 다 기억날 겁니다. 그때 있었던 분들. 그래가 분봉매매가 사 그리고 팔아 해가지고 딱 빠져나왔어. 근데 세율이 여긴가 들고 있으면서 여긴가 보다 세율이 여긴가 들고 있는데 안 팔아가지고 결국은 제가 여기선가 던지랬어요. 여기 그러고 나한테 박살 났어요. 그죠? 안 던졌으면 박살 반등 해봐야 그렇습니다. 세율 친구들이 효성화학 올라간다고 아이고 니 손절했지 메로잉이라 그래라 알겠지? 그거 잘한 거야. 다시 반등 나온다고 뭐 속상해하지 마. 네가 훨씬 잘하는 거야. 알겠지? 걔들 망해 나중에 잘못하면 내가 재뿌리는 게 아니라 미인 오셨네. 늦잠 잤어. 몇 시인데? 12시인데. 어? 아이고. 자, 그런 거 손절하고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그거 억울해 하기 시작하면 손절 절대 못합니다. 닥터케이도 그런 적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계산을 좀 했는데 한국 금융지수 던지고 나니까 그 다음날 7%인 것 같았어. 와 미친 줄 알았어요. 여긴가 그럴 겁니다. 여긴가 8%인가 맞죠? 여기 맞는 것 같아. 추세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하기 전에 다른 몇 분, 한네 분, 다섯 분
채팅방 초기에 돈 주고 나니까 가는 거예요. 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나갈 때 욕 하더라고요. 마이다스의 손을 기대하고 왔는데 마이너스의 손이네요. 역 같은 소리 하고 나갔어요. 아이 그 마이너스 손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헤어질 때 그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자기가 매매 못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니 됐어, 그건 비교 안 맞아. 괜히 마음 상하니까. 매매 못하면 말을 안 해. 매매 잘해요. 자기 종목 끝내주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거, 저는 손실 막아주려고, 그죠? 60일 깬 것 같아서 그냥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올라가면, 자기가 올라타면 되지. 틀렸습니까? 다시 지지하면 올라타면 되잖아요. 그죠? 어딥니까? 아까 말했던 구간. 넘어갑시다.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거니까. 아니, 매도 시그널 나와서 매도했으면, 그 다음에 매수 시그널 나오면 왜 매수 자기는 못하냐 말이죠. 저한테만 모든 책임 넘겨야 되는 겁니까? 난 참 기가 차서 나갈 때 마이너스의 손이군요. 이러고 나갔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현대미포가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손절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손절 안 하고 버티다가, 어? 환장하겠네요. 그래서 그러고 나갔어요. 뭘 환장해? 못 던진 자기 잘못이지. 그래서 채팅방 확충시키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확충시켰어요. 마이너스 손인지 플러스 손인지 한번 보자 싶어서. 그죠? 마이너스 손이다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나가면 되지. 인사 한번 하자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럼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나가달라고. 몇 명 태도 안 하는데 인사 안 하면 누군지 자기 잘 알잖아요. 그죠? 그죠? 저 인사 안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지금 안 하는 분들 제법 계시죠? 저한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채팅방에 있는 하나의 우리 공동체에서 그냥 아침 인사하자는 겁니다. 굿모닝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에 가깝게. 아, 제가 뭐가 답답합니까, 솔직히. 왜? 제 손으로 스스로 내보내기 싫어서. 저는 자존심도 되게 상하거든요. 제가 밤잠 안 자면서 올려 넌 자료들 보면 보긴 다 봐요. 근데 굿모닝도 한번 안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날려버렸습니다. 한 세 분 한꺼번에 날렸을 때가 옛날에 그때입니다. 아니, 굿모닝 한번 하는 게 그리 힘듭니까? 아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 전기전자 지금 아, 추세 아, 전 종목은 삼성 SDI 정도인데 아, 이게 확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전기전자 관심 없어. 삼성전기는 관심권에서 많이 제외했습니다. 추세 완전 꺾이고 있어요. 외국인이 갑자기 많이 던져요.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흑인금부터 사 올렸어요. 그죠?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많이 올랐어요. 1년 정도 쭉 끌고 가면서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라고요. 추세 완전 꺾였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LG전자도 관심 없습니다. 밑으로 팍팍 끼고 있어요. 완전 관심 없어요. 완전 관심 없습니다. 자,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60일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똑같아요. 분석하는 게. 자, 이거하고 아까 말했던 고려아연이나 이런 거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돌려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평선 다 돌려내면 그때 관심 가질 겁니다. 가져도. 양이야, 니가 XX 해놨네. 그러네, XXX들이 되게 많다? 달 때는 삼키고 쓰면 내뱉으면서 상대편한테 상처 주고 간다. 내가 유료냐? 유료라 해도 내가 그런 말 안 들을 정도인데. 종목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네. 자, 현대차 안 좋습니다. 자동차 관심 끄십시오. 안 좋아요. 기아차도 안 좋아요. 패스. 현대 모비스 안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괜찮아 보입니다. 올려놨어요. 자, 적당하니 12만 4천원권 정도 딱 적당하니 오면 여기 단기 박스권 정도 13만 3천원 정도 거의 뭐 한 만원 정도 내 수익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타 해야 돼. 단타. 지금은 길게 끌고 갈 상황 아닙니다. 자, 여기 딱 들어가서 밑으로 쳐지면 여기가 버텨줄 정도는 되거든요.
여기 깨지면 바로 던지든지, 아니면 여기 정도에서 리바운드 넣을 때 한번 다시 사서 끊고 넣든지, 그두 개를 저는 말씀드리는데, 제 동생도 트레이더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이거 빠지면 던져야 된다 이야기 해야 되는 게더 맞다. 막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뭘 우려하는가 하면, 자꾸 밑에서 다시 한번 사놓는 거, 그건 이제 버려뜨리면 안 좋다는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우상향하는 거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요. 뭐라고요? 조건이 있다고요. 우상향하는 거 그렇게 할수 있다고요. 그거는 물타기하고 다르다고요. 물타기는 밑으로 빡빡 빠지는데, 여기서 샀는데 쳐지는데 다시 올라간다 싶어서 사고, 또 쳐지는데 또 사고, 이게 물타기. 우상향하는 거는 지지권 사서 밑에 지지권에서 쳐지더라도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끊고 놓은 거 기법이에요. 분할 매수 기법.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의야. 알아듣겠다. 달라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관에 오긴 관심 좀 있어요. 조선주가 관심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 흔들렸던 거는 이거 보고 전 좋아했던 거거든요. 뭐? 저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까? 솔직히 제 PR 좀 할까요? 아니, 누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냐고요. 유료 가면 이렇게 자세히 해 줍니까? No! 목표치 얼마, 매수가 얼마, 수주 들어왔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사세요. 손절가 얼마, 끝. 안 풀어줘, 이렇게 안 풀어줍니다. 왜? 꽉 들고 가야 1년 6개월 장기 회원들 계속 데리고 갈거 아닙니까? 저는 무료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 풀어드리고 마음에 들면 끝까지 참고를 하시고 끝까지 저와 가자. 언제까지 무료를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료하는 동안 그렇게 할 겁니다. 다 풀어드려요. 왜? 여기 구간을 제가 관심 있게 봤다고요. 왜? 양아, 스트레이트로 갔냐? 지지부진하게 갔냐? 남겨봐. 스트레이트로 올랐어, 스트레이트. 자, 저항을 돌파를 하는데, 여기를 돌파하잖아요? 여기 인근도 돌파하는데, 막, 그냥 스트레이트로 갔어. 그래서, 세율 뷔페 밥 먹다가, 세율, 혼자만 맛있는 거 먹기 있니? 난 밥도 못 먹었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 저항을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서, 아, 이제 조선주가 좀 턴 하려는가 보다. 턴 어라운드 하려는가 보다. 그래서 관심 가져가 들어 먹고, 뭐, 손절도 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인근에서 먹고, 뭐, 손절도 좀 하고 한것 같아요. 그죠?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안 적어 놓거든요. 굳이 뭐, 누구는 자랑하려고 막 적어가지고 몇 프로 해놨는데, 그거 하면 뭐 하겠습니까? 방송에 다 녹화돼, 다돼 있는데, 그죠?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발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든 게다 자료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주목했습니다. 이거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눌려줄 때 들어간 게 여기 인근인 것 같네. 그죠? 그래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뭐또 적당히 해결했는데, 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뭐이 정도로 흔들리고 다시 턴하려고 하는 거 보면 조선주가 귀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현대미포 비교적 지저분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쪽으로 갈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완전 깔끔한데, 이거 분식회계 때문에 완전 망해가지고, 그죠? 정부가 허우기만 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찝찝한 거안 할랍니다, 이제. 찝찝한 거. 자, 찝찝한 거 한번 했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기업보다, 아, 좋은 기업도 있습니다만, 또 마지막에 또 손절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찝찝한 거안할 거예요. 좋긴 이게 최고 좋죠, 그러니까. 눌려주면 이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공부를 좀더 해볼랍니다. 이 종목 분석을 공부를 좀더 해볼게요. 주담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죠? 한번 가보고 오실 분, 자원에서. 야, 그런 정성 있으면 좋은데. 그죠? 이게 기업 분석이 어디 있더라? 자원에서. 아니, 가가 또뭐 하겠습니까? 간다고 밖에 건물만 볼 건데, 뭐 주담이 만나 주기로 하겠습니까? 만나봐야 또뭔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죠?
순서 한번 해봅시다. 궁금한데. 동사. 그죠? 분식 회계 이슈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진정되는 모습. 이게 좀 싫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회계 담당했던 사람들하고 전부 다 자격 정지당하고 뭐 깜빵 가고 이랬다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 회계팀이 있어요. 분석팀. 그죠? 자, 적자전환하면서 뭐 단기 순이익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분석팀에서 별로다 했는데 이제 우기고 싶진 않아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하지 맙시다. 다른 종목도 천진데 뭔가 찝찝한 거 있는 거 뭐하랍니까, 그죠? 아침하기 싫을 때. 아, 배고파. 세율, 배고프다. 나는 저녁에 홍게 먹으러 갈 거야. 넌 뷔페 먹으러 갔냐? 난 홍게 먹으러 갈 거다. 아, 미치겠어. 여러분들, 조선주 정도까지만 하고, 한 5분 쉬었다 할게요. 지금 1시간 10분째 하고 있어. 아, 힘들어요. 자, 삼성중공 관심 없습니다. 약한 거안 해요. 1등, 2등만 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얄팍한 생각으로 1등, 2등 말고요. 사회에서 1등, 2등하고 지나십시오. 배울 게 있어요. 그죠? 얄팍한 생각, 돈뭐 받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고 하면 존경하면서 그 사람 닮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걸 권유드립니다. 정말입니다. 현대건설 별로고요. GS건설 별로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올려놨어요. 자, 세율이가 이거 가지고 만원 먹었다고 이야기했네. 그죠? 자, 상승 추세 유지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좀더 처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요거까지 캡처. 요거까지 캡처. 왜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자꾸 할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할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인다 잘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이평선 끌 정도 된다. 1번. 아니야. 저는 솔직히 그거 잘 못하겠어요. 아직 2번 눌러보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색깔 잘못됐네. 이게 이평선이 정배열로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밑에 여기들은 색깔 안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일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그리고 5일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급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가가 뭐 이래 할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가 적당히 이렇게 와야 돼요. 약간 빠질 수도 있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다 깔아놓고 양봉 딱 세우잖아요. 뭐 언제? 음봉? 양봉 음봉 빨리 적어보세요. 언제 사야 된다고? 주식은? 양봉 음봉 빨리 다 적어보세요. 혼자 하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도 공부 안 돼. 빨리 적어보세요. 양봉에 사야 된다고요. 이때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목표치로 볼 건데 여기에서 살짝 밀리고 살짝 밀리고 이런 식으로 저항은 뭐 어떻게 받아야 된다? 살짝 받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딱 적당히 저항받다 빵 올라간다? 굿인 겁니다. 그렇게 미리 시나리오가 머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잘 몰랐다는 사람 있죠. 승극기 연습증 양봉 레드컬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강의, 엑기스 있는 강의. 자, 1부 마치고 2부에서 이어지도록 하죠.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고 계신 분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방송 시간, 다음 월요일부터는 아침 방송도 아마 재개할 생각입니다. 서류 제출 1차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생각하기라고요. 월요일부터 아침 방송 할 거예요. 하고, 장중에는 어떻게 될지, 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스케줄 그대로 다 지킬 겁니다. 자, 제가 아침에,
아, 월요일 날 아침 방송 보고 제가 울컥했을 때 방송 보고 또 아침에 눈물이 좀 났는데, 제가 집중을 하면 확 몰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까지 하면서 갑자기 확 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참 많아요. 그죠? 피에 사무쳐 있어요. 한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저 반드시 여러분들하고 손잡고 성공할 거예요. 할 겁니다. 그죠? 자, 아침 방송 1시간 누가 무료로 합니까? 그죠? 들어보고 퀄리티 있다. 그러면 반드시 구독 누르시고,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하게 세팅 하시고요.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고, 모든 생방송이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안 친한 패친들 못 봤을 수 있잖아. 또 날리십시오. 좋다면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닥터케인은 사랑이 필요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방송 채팅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로 오늘 오스카 슈퍼챗 5만원 후원 땡큐. 자, 닥터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 요새 더 작아졌어. 3500원도 안될것 같아.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넣을 때 열중 시옷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방송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